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는 최태성 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최태성 대신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왜? 인간은 서로 교감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여러분들 그저 바라보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럼 백전백패입니다.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내신 만점. 어허,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그렇죠. 수능 특강. 한국사를 공부할 텐데, 자, 내신 만점이란 말이에요. 자, 이 내신 만점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 준비물.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자, 준비물은요, 우선 교재가 필요하겠죠. 자,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는 무엇이다? 네, 바로 수능 특강입니다. 네, 교재는 수능 특강이고요. 뭐 평가원 유일 연기 교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수능 준비할 때도 어차피 필요하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교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해요. 예,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 이 노트는 왜 노트냐면 제가 판서를 통해서 예, 여러분, 제가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 판서를 그대로 적어 넣으시면 돼요. 제가 색을 네 색을 쓸 거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바로 사색펜. 사색펜까지. 따라오시면 절대 여러분들 이 인강을요, 수동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꼭꼭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강의는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와 그다음에 기말고사 대비용이잖아요. 기말고사 대비용이잖아요. 그죠? 자, 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거의 뭐 당일치기로 아마 이 강의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까? 시간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 그렇지. 바로 이 중간,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수능 특강 교재에서 제가 키워드를 쫙쫙쫙 뽑아가지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판서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 제가 또 이 판서의 또 이 본좌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판서의 어떤 그 대마왕. 어쨌건 판서 하면 또 최태성 선생님 아닙니까? 네, 바로 500만 수험생이 인정했던 그런 강의. 이 판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내신 만점이에요,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시험 기간에 놓치지 마시고 이 강의 보시면서 시험에 꼭 나오는 그 키워드를 짝짝짝짝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이 공부는 자연스럽게 수능 1등급에도 도움이 되면 제가 확신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내신 만점 수능 특강 한국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